2020 구독자 감사 이벤트, 32인치 삼성 커브드 모니터,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2대, 구글 기프트카드 30매, 또한 광고 수익을 통해 300만원을 코로나 구호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12월에 광고 소개라 죄송합니다. 짧은 숙제 끝까지 봐주시고 선물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020 한해 G19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성비 96:4. 수능 1등급보다 어려운 게 뭐다? 주식백과 여성 구독자 찾기. 근데 이번 숙제 딱 봐도 여성이 한 게임이야. 광고주가 번지수 잘못 찾은 거지. 여자 게임이네. 딴데 가자. 니들은 가든가. 난 끝까지 볼 거지. 하지만 알고 보니 이 게임 3대 500 치는 남성향 개마초 게임이었다. 여성향 껍데기를 쓴 남성용 전자오라. 맛을 양품점. 맛을 양품점. 광고주는 이 게임을 캐주얼 타이쿤 장르라고 했어요. 와, 그 옛날에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라고 부르던 그 SNG들하고 비슷한 게 많긴 하지. 쨌든 옛날 SNG들 어떻습니까? 인스톨 3인차까지는요 뭐 집 짓고 성 짓고 무심코 당근 뽑고 뭐 할 거 많고 재미났지. 근데 며칠 하다 보면 죄다 쿨타임이 12시간이요 손댈 수 있는 게 없어. 바로 소확하려면 돈 내래. 하지만 마술양품점은 바쁘다. 뭐든 계속 누를 게 있다. 빌레더는 제작을 맞추려면 재료 파밍 해야지, 제작 넣어놔야지, 고감작 해야지, 맵 뚫어야지. 근데 죄다 행동 굴이 짧아요. 그래서 마술양품점 조작이 얼마나 바쁘냐면 아키라 붕은쌍, 카치야키 원초, 김잡을 슬라패캔 못지않다, 협객 못지않은 손놀림이 요구된다. 이래도 이게 남자의 게임이 아닙니까? MSG 너무 치시네. 이러다 역풍 맞아요. 아, 있어봐요. 초풍을 맞아도 별 수 없어. 이 정도 안 하면 이 숙제 못 살려요. 아니 돈 쓰고 욕 먹... 마술양품점의 또 다른 남성향 컨텐츠, 스타일링 컨텐츠 봅시다. 자, 바비 인형 옷 입히기는 항상 소녀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지요. 어, 넌 가능? 응, 가능충 어서 오고. 어쩌든 하지만 우리들은 옷 입히기 놀이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면서 도대체 왜 본심을 숨기는 걸까? 이래도 스타일링 컨텐츠가 남성용이 아니라고? 당신의 코디 욕구 화양으로 해결한다. 난 개꾸미기가 더 좋으면 어떡하냐. 시작 주인공은 여자지만 인게임 캐릭터들은 성별 구분 없거든. 유니섹스 스타일이요. 그래서 남캐 코디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 요즘 성별 이슈 잘못 건드리면 회사 망해요. 좀 선은... 아, 있어봐. 선 안 넘어. 내가 외줄 타기 고수여. 아무리 그래도 귀여운 서타일은 못하거다. 밤새 시럽다. 에헤, 솔직하지 못하시네. 귀여운 거 싫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요즘엔 절대 개고양이 못 들여. 하시던 아버지들 막상 데려오면 어떻다? 그 누구보다 물빨 하시잖아. G19 남자 구독자들도 마찬가지일걸. 봐봐요. 이 귀여운 양이를 보고도 인스톨을 참는다고? 이건 못 참지. 1분 전 양아치는 못 참지. 그래도 우리는 치고박는 게임이 좋은데. 집 꾸미는 게임을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넌 가능? 응, 자주 오고. 게이머 여러분, 게임의 제일 가치가 무엇입니까? 간접 체험. 사람 패면 감옥 가니까 겹겜 하시는 거고. 제모사 이트커터. 자가용 비행기 없으니까 비행심을 하시는 거고. 귀농반만 보고 싶어서 사쿠나 헤매하시는 거고. 연애를 못하니까 2D로 남아 미연. 아니야, 진짜 사랑이. 응, 그만 오고.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절대 못하는 것도 뭐 있어? 내 집 마련. 돈 모으는 속도보다 12배 더 빨리 오르는 게 뭐다? 대한민국 부동산. 이 와중에 내 집 마련 인테리어 간접 체험각이 뭘로 나온다? 마술양품점. 월드의 정중앙에 위치한 당신의 집에서 증축도 하고 개축도 하고 인테리어 꽃단장까지. 현실에서 불가능한 수도권 역세권 내 집 마련 마술양품점에선 다 된다. 귀찮은 전입신고도 필요 없다. 근데 그럼 이 게임은 단점이 없냐? 그럴 리가. 장점 빼고 싹 다 단점이다. 캐릭터 목소리가 왜 이리 적어? 애니 컷신들은 괜찮게 만들어 놓고. 아니 왜 말들을 못 혀? 설마 성우부를 돈으로 회식한 거냐? 잠깐만요, 마양 개발사분들 저 더빙 서비스 개시했습니다. 불러주시면 G&DC 해드려. 그리고 의상이나 가구 중에 말입니다. 어? 이거 내 취저임? 할만한 건 대부분 뽑기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 유혹을 잘 참으셔야 돼. 그리고 또 스토리 문제. 스토리는 무난하다 정도로 넘어가 주시죠. 아무리 그래도 제가 할 말은 해. 쿠폰 3장 드릴게요. 5장. 헐. 예, 뭐 스토리는 뭐 무난하네요. 형 쓰레기네. 자, 어쨌든 지들 말로야 뭐 이런 단점들 개선해 나갈 거라는데 뭐 개선하고 나서 다시 말씀하시고. 소송 안 걸리려면 계약 멘트 쳐야겠지요. 여성미 넘치는 사나이의 채취. 국밥만큼 뜨끈하고 불알 친구처럼 편안하다. 룩덕 집달 사이버 쇠질. 머슬 양품점. 적당이요. 두툼이 넘치는 사랑꾼의 향기. 마카롱만큼 달콤하고 소꿉친구처럼 다정하다. 스타일리시 타이콘 게임. 마술 양품점. 마술 양품점.